혹시 1번? 아, 얘도 안 했어요. 예, 맞았어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거 5번 했는데. 아, 근데 재밌던데. 요거는, 뭐야. 자, 구조를, 이렇게 좀 나눴는데, 저기 어라운드부터 체크하세요. 네. 어라운드부터. 여기, 미싱? 엔드 앞까지, 여기 미싱까지를 이제 도입으로 왔고요. 미싱. 현아야, 여기. 미싱. 현아야, 엔드 앞에 여기. 도입. 여기 빈칸 들어간 문장, 여기 앞에. 못 찾았어? 지금 31번 아니야? 아, 찾았다. 찾았어? 자, 여기까지가 도입이고요. 여기 엔드부터 여기 핑크한 문장 있지? 네. 요 한 문장이 topic이에요. 오호호. 이게 이제 핑크한 들어간 게 다 주제죠. 그 다음에 여기 닥터 여기서부터 controversy 여기까지 전개 1. 전개 1. 여기 controversy까지 전개 1. end부터 여기 stops 여기까지 전개 2. 자. 어디까지 전개 2요? 끝까지. 오케이. 여기 결론은 없어요. 다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결론이 없어요. 여기 topic 있잖아요. 도입. topic. 오케이. 뒤부터 끝까지가 전개라고요? 어디서부터? 도입 뒤에부터 끝까지. 도입 뒤가 어디죠? 여기. 여기? 아니, 엔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topic이라고. 이게 topic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전개 1, 여기서부터가 전개 2. 이게 1이 됐어요? 네. 지금 두 개로 이렇게 나가요. 그래요. 그래. 뭐 당연한 얘기지만 너희들 그 이번 시험 있죠? 그래. 어려울 거라고요? 아니. 그걸 떠나서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요? 자, 네. 왜 그래? 쓰레기. 미안하다. 지금 시험 그거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그 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시현이랑 현아, 마찬가지. 다른 학생도 마찬가지. 그렇지?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다른 과목들도 하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를 미리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수현이랑 현아 지난번에 시험 끝에 다가오니까 다른 거 하느라 바빠가지고 복습 제대로 못하고 막 그랬잖아. 맞지? 네. 현아 기억나지? 네. 네, 너희들은 지금 일단 알겠지만 겨울방학을 한번 하고 나서 보는 첫 시험이야, 맞지? 그러니까 수현이 정신 차리고. 알았지? 네. 첫 시험은 난이도 좀 더 낮게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여기 있어. 알았지? 첫 시험이야? 그래서 그래요. 지금은 9시. 한 시간 남았다. 너무 많이 남았다.
그 누구도 누구한테도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맞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하냐 안 하냐예요. 맞지? 안 돼. 내 눈빛이 사라졌어. 뭐가 사라졌다고? 내 눈빛이 사라졌어. 왜 눈빛이? 책임을 대피할 거지 사라.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랬어요. 이거 아들러가 열심히 안 하는 이유는 놀고 싶기 때문이랬어. 아들러? 신기하다. 아 나도 알아. 오, 모르잖아. 아. 아들이 못 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애덤 스미스. 이번에 이미 중요하죠. 오케이. 애덤 스미스 알아. 누군데? 정신 차리고 해서 해야 된다. 나도 몰라. 아니 안다고 진짜 알아. 난 몰라. 시윤이 너랑 현아 너희 둘이는 3등급 안에 들어가려고 해야 돼. 왜? 나 쌤 저 6등급인데 3등급은 못할 것 같은데요? 3등급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몇 등급 생각하는데? 4? 4등급? 5등급? 4등급 못할 것 같은데 뒤질래? 5등급이 점수냐? 너무해요! 야 최소 니들은 4등급 목표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4, 5등급 야 3등급 목표를 목표는 높게 잡아도 된다 그랬어. 4, 5등급 K등급 해볼게요. 근데 영어만 못하는 애도 있어. 아니 방금 많다고 얘기했냐. 영어만 잘하는 애들이. 근데 영어만 못하는 애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건 적다고. 맞아. 수학은 아무튼 시현이랑 현아 있지. 얘는 이번에 점수 안 나오면 안 돼. 부담치 마세요. 시현아 알았지? 네. 자 이거 이거 내용이 뭐죠? 그 보스 어떤 거? 깔짝대지 마라. 보스 주변에서 여러분 한 친구나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거. 진짜 친구. 이거 어려운 시기가 정점수 때 도망갈 친구. 진정한 시험 때이다. 뭐에 충성심에. 저 이거 안 읽고 저 문장만 보고 이거 어울리는 게 이거밖에 없길래 했어요. 그러니까 알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네. 그래서 그거 내용이죠? 인정. 네. 그래요. 자, 그래. 해보자. 해봐. 우리 띠가리 주변에서 고등어 주변에서 여러분은 항상 친구나 좋은 부하, 신지하는 대단한 동조자라는 인상을 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서 그 come across as가 이제 원만한 인생을 인상을 주는 어째? 뭐 너무 따라있는 거 아니야? 자 원래 이제 come across가 원만한 인상을 주던데 뭐 여기까지 뭐 같이 봐서 어떤 인상을 주는 사람들. 자, 이 오등어리 주변에 그렇죠? 뭐 가장 영향력 있고 뭐 이런 뭐 주변에 항상 하는데 이런 인상을 주는. 자 여기까지. 자, 야. 이거라는 인상을 주는 거였지? 네. 그러면 인상을 주는 그 뭐야 여기서는 실제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아부한 느낌인데. 그렇지. 친구처럼 보이고 여기 서머 월드네시가 나오죠. 야 여기서 끊어야겠지? 네. 아래 그다음에 이게 오더 순서상 아래 에 있는 부하. 부하예요? 그러면 심지어 아주 훌륭한 sympathizers. 이게 뭐 동조자들에 나오죠.
자,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고. 여기 씬, 파스. 이 씬이 원래 씬에서 온 거죠. 이 씬이 함께라고 그랬죠? 싱크로나이즈. 아, 네. 함께, 립싱크. 그 싱크가 함께라 했죠. 씬이. 네. 그 다음에 파스가 마음이죠. 네. 그래서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 동조자들. 그치?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을 발견한다는 거지. 자, 그렇죠. 다음. 뭐죠? 그러나. 자, 그러나라면 중요하죠. 그러나, 뭐예요? 심지어. 몇몇은? 몇몇은? 뭐야? 진정으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 뭐죠? 언젠가. 뭐,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날려버릴 것이다. 그들의 위장. 그러니까 위장하고 있는 거, 가식을 날려버려. 이게, 사건이니까 이게 어려운, 힘든 거죠. 네. 힘든 시기가 오면. 자, 그 다음. 그리고. 일어나서. 너는 알 거다. 그들이 위장으로 어디에 속하는지를. 그렇지? 이거 당연히 의주동. 자, 그래요. 저 보여주셨어요? 저게 동사? 이게 뭐 의주동 있어요. 의주동. 자. Of course it's lazy. 자, 다음 거 뭐죠? When is of course it's lazy? 이거 할 때.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그러니까 좋은 시기에는 아늑한. 그렇죠? 걔네들이 거기 있어줄 거야. 그 너 옆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면서? 어디? 복도에 있어. 슬렁슬렁. 아무튼 있다. 자, 그리고 알짜 버리고. 또 이거 하면서 여기 1번, 2번. 자, 끝내. 어디? 네? At the slightest opportunity. 뭐예요? 뭐 아주 작은 기회에도. 그치? slight EST. slight가 원래 작은이죠. 네, 아주 작은 기회에도. 자, 이렇게 하면서 좋을 때는 거기에 있을 거다. 그렇죠? 자, 이거 할까요? 설명했잖아. 뽕이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아. 뭐가? 뽕이 말짱거리다. 어떤 거? 앞에 있는 거? 아, 이거보다 이게 더 쉬워. 그래, 뽕이네요. 이거 뭐 그냥 그 직관적인 거니까 바로 뭐. 말짱거리다. 자, 다음 뭐죠? 뭐하나. 자, 그러나. 뭐하나마다. 자, 맞아. 어려움이 오면은 온 순간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최초의 놈들이다. 사라진. 보이지 않는. 자, 발견되는 건데 실종된 걸로 발견되는. 그러니까 사라지는 애들이죠. 미신이 사라지는
여기서 found가 pp죠. 여기서 find가 그 오형식인데 얘가 지금 수동이 된 거야. 그래서 오형식 수동태는 뭐죠? 저 나오고 bpp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OC자이죠. 오형식 수동태 맞지? 근데 여기에 find 있죠. find는 원래 OC 자리에 ing 쓸 수 있는 애야. 네. 그래서 얘가 지금 OC 자리에 나온 거야. 그럼 원형 쓰는 게 원형이 오는 거예요? 원형 쓴다는 것은 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역 동사가 원형이잖아. 네. 사역 동사가 수동이 되면 그때는 너 배웠잖아. 원형이 투부 정사로 바뀌잖아. 아하. 그래서 여기 그 실종된 거잖아. 안 보이는 누구 입장에서? 지금 얘 입장에서요. 얘네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디야. 얘네들이 실종 사라진 건가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것이다. 자, 어려운 시기 오면은 안 보인다는 거죠. 자, 다음 거. 그리고 이제 그쵸. 이게 충성에 대한 것이다. 이거 나왔고요. 여기 이제 로열티라고 나오죠. 로열티 할 때 이거 L이라는 거, 이게 R 쓰면 안 되고. 로열티하고 뭐가 다르죠? R이 들어간 로열은 왕이란 뜻이에요. 아 맞다. 그래서 좀 아닌 뉴스. 로열하고 로열하고 헷갈려 이거. 자, 충성심. 자, 이거 해봐. 자, MLK, Martin Luther King 있죠? 우리 이번에 나왔던 MLK. 말했다. 궁극적인 시험. 궁극적인 어떤 시험. 사람의 시험은. 자, 여기에 not 나오고, 여기 또 but 나오죠? not A, but B. 이게 아니라 이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실제 모의고사 풀 때는 이게 나왔네, 그러면 not 뒤에는 안 읽고 그냥 B로 가는 거야, 지금. 그렇게 해야지. 자, 뭐가 아니야? 얘 예, 공짜시험은 뭐가 아니야? 어디에 그가 써있는지. 근데 어떤 순간 편안하고 편리한 그 순간에 그가 어디에 서있는가 가 아니라 뭐다? 이때죠? 도전과 그런 논쟁 이런 힘든 시기 그렇지? 그러니까 어디에 서 있냐 이제 같은 말이죠. 아니 한번 이제 그래요. 자 이거 여기 controversy 있죠. 요 단어 괜찮습니까? controversy 이거 논쟁 괜찮아요? 함께? 이거는 원래 control O에서 끊는 거야. 뭐?
이거 잔체, 이거 자체가 contra에서 나온 거야. contrast. 이거 대조하는 거지. contrabass. 자, contra가 서로 대조하는 거, 서로 반대되는 거야. 그거 커피 그거야. 근데 반대로 여기 verse 있죠. 이게 원래 vert에서 왔죠. 방금 돌다 했지. 그래. 지금 그거 기억하는 거 아주 좋은 거야. 그래서 반 서로 반대로 돌아섰지. 그러니까 뭐야 논쟁하는 거야. 그렇지? 앞에 게 반대로 돌아섰고 뒤에 게 앞에 게 반대고 vert가 돌아섰단 거. 돌아섰. 이게 반대고. 어, 알았죠? 이게 돌다. 어, 너희들 어, 고3 되잖아. 고3 되면은 그 수능특강 있죠. 수능특강에 나온 단어 있잖아. 네. 그 어렵거든. 네. 어, 그거 시험 봐요. 수능특강 단어로. 네. 앞에 있어요? 네. 일주일 한 번씩 봐요. 어. 와 진짜. 지금 올 올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올해 이 미친 놈들이 여태까지 고3들은 모의고사를 안 집어넣거든 시험에. 왜 수능특강 하느라고 바빠서. 근데 올해 최초로 내가 여태까지 가르치면서 고3인데 모의고사를 시험제 내는 데는 처음인데 최초로 3월 모의고사를 집어넣어요. 와, 너희도 내년에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나 쌤 바뀌었으면 좋겠다. 3명이 안 가니? 그 민지쌤 있죠? 어, 민지쌤이었어. 어, 그 민지쌤이 그렇게. 왜 모르겠어? 아, 작년에 그렇게, 작년에 그렇게 안 했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제 지금 정시 비중도 중요해지니까는 뭐 그런 발상을 한 것 같은데. 어, 그럼 장훈이 정시가 잘 없다. 아주 좋같은 발상 아니야? 수현아, 근데 지금 알지? 점점 정시가 늘어나고 있잖아. 이번 3학년 근데 공부 잘하니까. 수시로 물만 같은데. 어, 그쵸. 어, 잘 있지. 어. 그러니까 어쨌거나 무슨 말이냐면 어, 알아야 된다고. 알았지? 기억 못하나요? 자, 그리고 드럼으로. 야, 진주 왜 안 오냐? 진주 안 온다니까요? 안 온다 그랬나? 아, 그 뭐지? 다리가 너무 무릎이 너무 아파서 어. 아파가지고 체열해서 그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차 타고 집에 갔어요. 아, 진짜? 네. 어. 차 타고 온 거야. 뭐 다쳤어? 아, 그래요. 차 타고 오면 된다고?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그럼 대전에서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시는데 차 타고 오면 그 2시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아,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 자 해봐. 그리고 그래서 be careful. 조심해. 이거 명령문이죠. 네.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조심해. Be careful. 어디 조심해요? Be careful. Be careful. Be careful. 그래서 조심해 이거요? 응. 친구들 그렇죠. 어. 어떤 친구들이냐? 항상 열망하면서 후퇴가 만나 너한테 자 be eager to 부정 하죠. take from you. 자 어, 항상 너로부터 뭔가를 가져가려고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새끼들. 어, 자, 이런데 어, 너한테 졸라 뺏어가려고 하면데 그러면서 또 뭔 짓거리 하는 거야? 또 이건 하기 싫어하는 양아치 같은 느낌. 여기 이거가 지금 보어. 그 다음에 얘가 또 어, 그러니까 자기 건 챙기, 자기 이속은 챙기면서 어, 너한테는 안 주는 걔 양아치죠. 어. So are reluctant to 어머하기를 꺼려하는 거죠. 이거 그 willing to의 반대말이야. Reluctant. 자, 뭐를 꺼려해? 주는 거지. 돌려주는 거. 어, 돌려주는 거. 그러네, 돌려주는 건 받았어. 받긴 쳐 받았는데, 어, 돌려주는 건. 어. In the little ways.
할 수 있는 한 사소하게 아주 연병째병 요러한 새끼들을 그거 해라. 그렇지? 조심. 해. 하라는 건데. 이거 자 여기 형용사 여기 벗 나오고 얘도 병렬이죠. 얘도 형용사 여기 ly 있으면 안 되고